안녕하세요. 김수현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신용카드 매출 점표 등 발급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용카드 매출 점표 등 발급 세액 공제라는 것은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매출 점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 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 신고 시에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.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 한도를 살펴보게 되면 세액공제 대상은 간이거세자 또 일반거세자 중 영수증 발급사업자에 해당합니다. 물론 병의원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. 다만 법인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하게 됩니다. 또한 세액공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발급금액, 결제금액의 1.3%에 해당합니다. 이 1.3%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입니다. 세액공제 계산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0만 원을 결제하였다라고 하였을 때 이 금액의 1.3%를 곱한 7만 1,500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아가실 수가 있으십니다.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사업자의 이익으로 계산이 됩니다.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 등 세액공제를 연간 1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사업장의 이익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 등 세액공제를 1천만 원까지 다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세율구간 35%, 지방소득세 포함 38.5%를 가정하였을 때는 이 1천만 원에 대해서 385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므로 신용카드 발급 등 세액공제를 1천만 원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증가 효과 385만 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615만 원의 총 혜택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겸영사업자 세무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.